무더위 속에 거리를 걷다가 에어컨 실외기에 뜨거운 바람 맞아서 불쾌하셨던 적 있으실 텐데요. 열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이 상당수입니다. 최선길 기자입니다. 한낮 기온이 연일 35도를 웃도는 광주 상무지구의 한 거리. 인도 가장자리 곳곳에 에어컨 실외기가 뜨거운 바람을 내뿜습니다. 불볕더위도 견디기 힘든데 뜨거운 바람까지 더해지자 시민들은 불쾌하다고 입을 모읍니다. 에어컨에서 나오는 이 바람이 나오니까 더 더운 것 같고. 더우니까 아무래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죠. 덥죠. 인근 또 다른 거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.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려면 바닥에서 2m 이상 높이에 위치시키거나 열기를 막을 수 있는 가림막이 필요한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곳곳에 규정을 어긴 실외기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제대로 된 단속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시정 명령을 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지만 올해 단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.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은 없습니다. 있으나 마나한 규정과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 한여름 시민들의 불편함만 늘고 있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